사업에서도 그 주체 사업에 맞추려고 역사를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이 주체 사업이 나오기 이전의 역사는 분명히 단재 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후에 바꿔져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주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학자들도 역사학도 왜곡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부의 역사 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허성관 장관님하고 나하고 둘이 보고 저 새누리당에 그 하고 있는 저 임명진 목사 하고 셋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아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이라는 돈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다가 주어서 한상우는 한반도 있었다는 책을 갖다 써냈어요. 영어로 여기 그 저 영어 이거를 아주 그 감춰놓기 때문에 이 영어를 된 책을 아주 감춰놓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이제 영인본으로 얻은 겁니다. 여기 이게 한상우이라는 써 이게 한 early Korean history 우리의 옛날 고대사의 한상우이 한반도 있었다는 책,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10억을 들여서. 그럼 동북아 역사재단이 왜 생겼어요?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연구하라 하는 뜻에서 거금을 들여, 200억 이상의 거금을 들여서 여기 당시 행자부 장관이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아주 죽을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재단인데 이게 중국의 시부르꾼으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예산을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서 괜찮은 거냐? 이런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 세 사람이 연설을 해서 지금 저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우리가 지금 독립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찾았습니다. 광복은 찾았는데 역사는 찾지 못했어요. 이 역사는 일본 사람이 만든 역사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앉아있어요. 근데 역사학계들이 이걸 바꿔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바꿨습니다. 단재 선생이 바꿨고 배감 선생이 바꿨고 성재 이시오 부통령이 바꿨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요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학중앙학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단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당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분 답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단재로 말하는 것 같으면 세자로 얘기하면 또라이고 네자로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피를 토할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자기가 역사를 찾아서 이 역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감옥 속에서도 그 책을 썼는데, 조선상고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분을 가지고 또라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금성출판사니 이런 다른 저 역사 교과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단재를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이건 더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항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라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은 우린 죽을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재 선생, 배감 선생, 성재 선생 독립운동할 이유가 없죠. 독립운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저 오늘도 여기 제가 그 책장 사기 위해서 책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책들이 제가 읽어본 가운데 그래도 근래에 가장 우리 시민사관을 극복하는 양심적으로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못 찾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영원히 나라를 찾았는데 겉다리만 찾았고 실제로는 일본에게 정신이 다 뺏기는 그런 나라를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이분도 역사하신 분 아니에요. 지리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옛날 저 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야사학자들은 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변사학자들이 딱 짜고 있습니다. 이 아주 지독한 칼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학자는 박사학위도 안 주고 장학금도 안 주고 논문도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그런 사람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자만 지금 아주 저 때를 만났어요. 때를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민지 시대에 역사학만을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오고 나아가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948년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48년도에 나라 세웠다. 건국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1948년 이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뺏겼지만 나라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임금의 나라는 뺏겼지만 백성의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이런 피를 토할 만한 이야기들이 요새 있기 때문에 무당 역사문화 강좌는 전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올바른 역사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립니다.